자, 한번 리허설 해볼게요. 그만하라니까! 오랜만에 옛날 실력 한번 보자. 네,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래도! 그만 하라고! 괜찮아? 왜 지웠어? 아, 이게 무슨 하루 만에 보는 기분인데? 어, 그러게. 한 시까지 쉬었네, 그래도. 이렇게 수상할 수가 없다. 현실, 그러니까. 지금 처신 들어가. 아, 진짜 고생했다. 뭐, 홍대 갔다며? 원정성. 재밌었나 봐? 아니야, 되게 무시했어, 나. 장난치지 마. 허리가 이렇게 돼도 돼요? 이렇게 펴줘도 돼요? 아이 울었어. 아, 경식 팬 재치네. 화가 났어요. 실제로 데이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나 질투심 유발시키려고 하는 건가? 어, 속상하더라고요. 감독님, 했어 뭐. 정말 맛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 봐. 계속? 다들 있네요. 니랑 그때 그내 차이가. 차이가. 니가 내 차이가. 난 그거보다 고마해라! 이게 있는 거야. 고마해라! 이게 너무 어색한 거야. 그래서 그만해! 야, 맛있는 거 많이 먹었냐고. 응? 행복해 보이던데? 말해주세요! 야, 내가 본 게 뭘 행복해 내가, 보여? 내가 본 게 뭐지? 돌아다니는 거.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뭐? 뭐? 뭐야 이거? 장난치지 마. 아무 때나 손잡지 마. 이거 언제 받았어? 이거 언제 받았어? 뭔데? 도망가. 액션! 나는 이제 주먹 안 쓴다. 이래도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그런 다음에 괜찮은 괜찮은 투 헤븐 뮤직비디오 옛날에 몰라요. 조성모 거에 이병헌이랑 김하늘이 막 찾고 있을 때 이병헌이 네. 키스씬으로 키스하면서 자기를 숨겨. 어, 뮤직비디오에서? 그 뮤직비디오 엄청났어. 불뜨기나 한판 할래? 할 줄 알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잠깐 좀 팽팽하게 해주시죠. 자, 다 됐죠? 자, 다 됐죠? 이거 진짜 내가 거미줄인데 깨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거. 잘 나왔다. 누가 보냈냐? 나 말했잖아,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 아, 좋아. 아, 좋아. 이거 찍은 사람이 없는데. 들어보자. 우와. 짱 무겁지? 장갑도 있어? 안녕하세요. 오, 여기. 아, 뭐야? 연습 한번 살짝 해봐도 되나? 하나, 둘, 셋. 다 보여. 다 보여. 보이세요? 아, 여기 쓰는 거. 나 안에서 안 보이던데? 다 보여. 안녕. 여기 다 보여. 아, 다 보이네. 뭐야? 완전 다 보여. 보여. 이러고 있다가 나 나오려니까 이러고 있는 거 다 보이거든. 끝났어? 아니요. 어디 가 이제? 나 이제? 스케줄 없지? 응. 가자, 다 같이. 나 어제 이야기했는데 응. 다 같이 볼링 치러 가자고. 볼링 치러 가자고? 어, 어디에 어디에? 갈아입고. 아, 너 너희 동네나 뭐 우리 동네나. 어? 완전 좋아. 일단 뭐 서로에 대해서 좀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유라가 볼링을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자기 장비들이 있을 정도로 푹 빠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오늘 일찍 끝내겠다. 일찍 끝나면 뭐 해? 볼링 치러. 볼링? 아, 볼링 쳐? 볼링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유라한테 한번 볼링 알려줘. 하다가 같이 칠래요? 그래서 딱 모이게 돼서. 뭔가 제 생각에는 유라 씨랑 조금 더 친해지고 싶은데 뭔가 이게 계기가 없으니까 남 세 명까지 끌어들인 건 아닌가.